오이를 이렇게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싸다고 좋다고 했는데 맛있겠다고 하네요. 오이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이가 피로회 보기도 좋고 또 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채소여서 맛있게 먹을 미역국 먹으려고 이렇게 데워주고 있습니다. 좀 땅콩이 다 삶아진 것 같네요. 어머님 텃밭에서 키우신 해땅콩을 주셔서 이렇게 데쳤습니다. 설익은 땅콩을 좋아해서 빨리 부를 것입니다. 식혀서 맛있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땅콩이 기침에 좋다고 하니까 농어가 빨리 먹고 많이 먹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. 수박은 다 먹었습니다. 오늘 수박을 검색하니까 수박이 없고 주스밖에 없었는데 수박철도 다 지나간 것 같네요. 수박을 밖에 찾았습니다. 얼었네. 없더만 수박을 찾았습니다. 용우가 수박을 찾았다고 하네요. 밖에 전망인데 다 얼었습니다. 근데 엄마가 없는 줄 수박을 알았다, 그치? 얼렸습니다. 수박 없는 줄 귀한 수박을 알았는데. 아빠가 걸어서 용우야, 그래, 먹으면 안 되지. 엄마가 잘라줘. 다른 건뭘 잘라 얼었는데요. 여러분 이게 우리 집안 가게 시스템 언거잘 보이시죠? 아이고 막 얼음입니다. 얼음 수박입니다. 얼음골 수박입니다. 아유 참 얼음골 적지도 못하겠. 수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고요. 어머니 왜 멀쩡한 수박 행복한 얼리셨죠? 저녁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애들도 좀 줘라. 이걸 어떻게 애들도 좀 주노? 다 얼었는데. 괜찮아. 아빠도 좀 드려도 아빠 잘못 드셨을 것 이걸 어떻게 아빠 애들이 다 얼었는데. 같아. 네, 용우가 수박물 맛이 아닙니다. 용우야, 맛이 어떤데? 너무 차갑습니다. 얼기 전에 먹지, 용우가. 엄마는 용우가 먹었는 줄 알았지. 용우 가슴에 털이 많네요. 아, 차가워요. 네, 차가운 거 먹으면 안 되잖아, 기침인데. 얼었는데 어떡하는데? 네, 먹고 빨리 나와라. 먹고 얼었는데. 차가워서 또 아까도 있어. 네, 빨리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좀 해요. 좀 해요. 네. 네. 네, 맛있게. 용호가 아기 때부터 수박을 좋아했는데, 수박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아, 수박바가 됐다. 용호 있는 줄 몰랐나? 한 번도 몰랐잖아. 그럼 내가 인약한 게 없다며. 엄마가 용아한테 물어봤는데 용으로 없다 그랬는가? 엄마 방금 촬영 중이었잖아. 응.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. 내가 엄마 수박 네. 있을까? 내가 있는데 켠잖아. 네. 없는 데에서 용우가 수박 없는 줄 알고 못 먹었다고 하네.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네, 수박철은 다 지나갔고 이제 여름도 마지막 더위인 것 같습니다.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네,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샬롬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